4번 보세요. 4번에 문제부터 보니까 이거는 커렉트 문제. 그리고 굿나잇 슬립 에이드에 대한 광이 굿나잇 슬립 에이드 광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AB부터 봅시다. 자, it is an oral medication to clear a stuffy nose. oral medication. 자, 오럴이니까 뭡니까 이거는? 구강 입으로 먹는 그렇죠. 구강 의료품이다. 의약품이다. 어떤 거? 스터피 노즈니까 코를 뚫어주는데 자 막힌 코를 뚫는데 입으로 먹는다? 저게 알약이라는 뜻을 가질 수는 없어요. 메디케이션은 그냥 약품이에요. 알약은 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B번 It is not as effective as surgery for congestion. 아 효과적이지 않다. 뭐만큼? 수술만큼 뭘 위해서? 컨제스션을 위해서. 그 컨제스션은 이게 그 교통체증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컨제스티드. 그러니까 코가 교통체증이에요. 뭡니까? 코가 막힌 거죠. 예, 그걸 위해서는 지금 수술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갑시다. Are you frustrated by restless night? 좌절하셨습니까? 뭐쉼 없는 밤 때문에 constantly being woken 끊임없이 깨어 by your own 본인의 코 or your partner's snoring.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에 계속 깨는 것 때문에 전형적인 광고 문구네요. Now is the time to try goodnight sleep aid. 야, 이거 어떻게까지 아직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goodnight is a nasal spray. 자, A번이죠. nasal 나왔으니까. 네이저 이런 자, nasal 코가 영어로 뭐예요? 노우 nose니까 nasal은 코의 이런 뜻이에요. 코의 containing pseudoephedrine PS라고 하는 거뭐 되게 어려운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것이 goes to work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clearing your nasal 코를 깨끗하게 하고요. Throat passages of congestion 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또 뭡니까? 그 목을 어떻게 막힌 목을 뚫어줍니다. 오케이. 더 이상 B에 대한 부분 아직 없는데 더 읽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PSA는 most proven treatment of snoring. 아 가장 입증된 치료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코곤에 있어서. Short of surge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short of surgery니까 그 수술을 short of 제외하고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뭘로? B번이죠. 그러니까 수술만큼 그 효과적이지 않다. 맞다. 수술 다음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B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코렉트 문제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단어나 뭐 이런 걸 모르면은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자꾸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단어 몰라서 틀렸으니까 뭐 억울하시진 않을 것 같고.